날리니까 그래 찰밥 넣고 그리고 건강을 해서 현미까지 해가지고 아. 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. 오늘 한 끼가 간절했던 작은 유나. 잠시 아이돌의 몸매 걱정은 잊고 과감하게 폭식 중. 새댁의 연어 미역국이 유나 입맛에는 딱 맞나 보다. 밥 이게 야 이게 그 여자 어 아이돌도 밥 잘 먹어요. 신원이 부러워서인지 오늘의 굴욕 때문인지 유나의 식욕이란 것이 대폭발했다. 요술처럼 계속 나오는 마트표 반찬으로 더욱 푸짐해지는 신혼집 밥상. 이 짭제는 아내분이 하신 거예요? 이 경상도식 짭제인데. 그 앞에서. 자 그러면 인제 저도 남기겠습니다. 저도 남길래요. 저도. 예, 저도 남깁니다. 이 한 끼는 마장동 결혼 1년차 부부의 저녁으로 인터넷 레시피와 마트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달달한 신혼부부의 밥상이다. 자, 한경장 레디! 큐! 빨리 와요, 여보. 네. 부끄러워서 없어가지고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네. 잘 먹게, 여보. 네. 오늘 뭐 했어요? 오늘 교육 갔다가 쇼핑했어요. 뭐 좀 샀어요? 원피스 하나 샀어요. 잘했어요. 점심 뭐 먹었어요? 오늘 볶음밥. 많이 먹었어요? 아니요. 왜요 많이 먹지? 양이 너무 많았어요. 국맛 어때요? 좀 싱거우시겠는데? 아, 그래요? 저는 괜찮은데?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. 덜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평상시에 그럼 서로 존대를 하세요? 네, 네, 네. 그러시구나. 연애할 때도 그러셨어요, 계속? 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자, 그러면 좀 더 드릴 사모님의 맛이 예. 좀 안 돼. 아니요, 안 돼. 맛을 계속 받는다. 나는 자연 그대로 맛이 너무 좋아. 나는 진짜, 나는 그냥 미역 따로 그 미역 냄새 나고 물 냄새 그대로 나고. 와, 그 통조림 대로 그대로. 와, 아니 그냥 농담. 진짜 맛있는데요? 네. 맛있어요. 다 드십시오. 저는 진짜 괜찮아요. 갑자기 맛있네. 아 진짜 잘 사셨다. 이거 잘 사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거든. 다 알아보고 먹어보고 맞습니다. 야, 밥 이게 야 보리밥만 하게 되면 이제 난리니까 그래서 찰밥 넣고 그리고 건강을 해서 현미까지 해가지고 아 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. 오늘 한 끼가 간절했던 작은 유나. 잠시 아이돌의 몸매 걱정은 잊고 과감하게 폭식 중. 새댁의 연어 미역국이 유나 입맛에는 딱 맞나 보다. 야, 밥 이게 야 이게 그 하지만 유나보다 더 미역국에 푹 빠진 한 사람. 이게 좀이면 아무 좀
그리고 호동은 언제나 그렇듯 잘 먹는다. 그 어떤 이유로 서로 존댓말 쓰는 거예요? 그냥 저희 생각하기에 존댓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애할 때도 저희 존댓말 했었었거든요. 아, 반말로 한 적이 없어요? 네, 저희들 한 번도 안 했어요. 근데 존댓말 하면은 덜 싸우게 된대요, 진짜. 아무래도 싸울 때 존댓말 하면 아까 오빠 말하신 것처럼 남편분이 너무 침착하시다. 그리고 그죠? 말톤 자체가 일단 그냥 난 착해 증언한 거예요. 통원해서 진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. 아, 화내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아, 부러운 집이에요, 여기. 아, 요즘은 여자 아이돌도 밥 잘 먹어요. 신원이 부러워서인지 오늘의 굴욕 때문인지 유나의 식욕이란 것이 대폭발했다. 교회 이제 모임 때문에 어디서 만났다고요? 수련회에서.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 했더니 하나는 기도를 안 하고 눈이 그냥 보자마자 맞았어요. 네. 첫눈에? 제가 보고 예뻐가지고 네. 반해가지고 네. 그때도 그냥 아, 그 이후로 이제 인터넷으로 처음 연락을 했었어요. 그 뭔 소리고? 네, 한창 싸이월드 할 때요. 아, 쪽지 보내시면서 네네 1년에 두 번밖에 못 보니까 따로 만날 수가 없어서 네 인터넷으로. 아니 그럼 서로 전화번호 알았다는 거예요? 네, 인터넷으로 먼저 알고 전화번호를 이제 알게 되면서 연락하게 됩니다. 인터넷이에요, 오빠. 네, 예전에 나 이름 뭐예요? 알아야 뭐 전화번호 알아야 될까요? 미니 홈피 같은 거 이렇게 이름만 검색하면 이제 찾아갈 수 있어요. 거기에다 이제 쪽지를 보내면서 서로 연락을 하다가 쪽지로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연락을 하게 됐다는 네. 얘기입니다, 오빠. 우리 세상 온 지 오래됐어. 야, 그러면은 그래 이제 쪽지로 네, 네. 그때 봤던 누군데 이렇게 딱 먼저 딱 보냈어요. 네. 신기한 건 그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락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, 미리. 서로 눈여겨보셨나 봐요. 그냥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?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박사가 될 상이야. 아, 진짜예요? 네, 처음에 이제 막 그렇게 전국에서 모이면 이렇게 막 대표로 나가서 막 대표 기도 같은 걸 하면은 하는데 아... 너무 멋있다. 그때는 더 이렇게 괜찮게 생겼어가지고 젊고. 야.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해가지고 서울 올라올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그때 처음 만났었어요. 아. 그날 이제 오래 만났어요? 아 그날요? 예. 아 뭐 그렇게 오래 안 있었어요. 저녁에 만나가지고 안프대교 그. 거기서 잠깐 있다가 무지개 분수 네. 나오는 곳에 그거 보고 그 보고 네. 그리고 헤어졌었죠. 잠깐만 야 어떻게 하셨었길래 우리는 바로 안 해지.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박사님이 이 정도면은 프로포즈를 안 했을 리가 없어. 그러니까. 아까 저 와인. 저 사진도 좀 찍어가지고. 네. 아, 엄청날 건 없고 그 63 빌딩 거기 스카이라운지 되게 높은 층에서. 그때 이후 예. 거기서 그냥 밥 먹으면서 단지 줬어요. 뭐라고 하셨어요? 아 그냥 결혼하자고. 뭐 제가 막 멋부리고 막 그럴 줄 몰라가지고. 네. 기분이 어때요? 그럼 프로포즈 받으면?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. 아, 지금 눈 시원해 지금 그때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해서 부부 연을 닿았어. 또 1년이나 기간을 넘기고 지금 살아오면서 내 아내 저 이것만큼은 칭찬해. 정말 가진 거 없고 별벌리 없는 학생일 때도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도 항상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
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. 예주로 말해, 진짜. 우리 남편.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껴주는 모습 칭찬해. 그리고 가끔 꼬라지 부릴 때 있는데 잘 받아주는 거 칭찬해. 발견하기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. 아. 졌다. 아휴. 아, 근데 잘 못하는데. 네, 못해도. 신난 신난. 열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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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긴장되네요. 사람은 아래 뭐 동영상 촬영 하셨어. 아, 기타 뭐 기타도 먼저 주겠어요. 먼지가 나를 찾고 쳤어요. 일단은 다시 한번. 저요? 저는 못 쳐요. 코드 잡는 건 그냥 해봐봐. 코드 토 코드를 다 까먹었는데 어디에 가야 되죠? 어떤 코드 잡으시죠? 시 코드? 손. 네. 여기랑. 손 잡았어. 수첩자. 여기랑. 수첩자. 내가 한 번에 실수하잖아. 내가 빼놨거든. 야. 한번 실수하다. 죄송해요. 아니, 괜히 아니, 제가. 네. 우리 신혼부부 그 앞으로 어떤 소망이라든지 예, 꿈은 어떻게 됩니까? 정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꿈이고 정말 멋진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. 이렇게 아이 잘 낳아서 예쁘게 오손도손 잘 살겠습니다. 아, 이런 결혼한 신혼부부를 또 만나니까 연하도 결혼 언젠가 할 거예요? 아 저는 당연히 해야죠. 결혼 독신주의자 아니에요 저.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네, 너무 부러워요. 새록새록 막 피어올라?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부러움을 지는 건데 네 오늘은 좀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 진짜 이 사랑이 막 여기 막 공간이 온통 이제 가득 차있다 진짜. 둘의 사랑만으로도 배부른 새 시대에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와의 한 끼.